붓는다는 게 달덩이가 되는 거잖아요, 얼굴이. 네. 얼굴을 달덩이로 빠르게 만드는 두 가지 조건이 딱 있거든요. 탄수화물, 나트륨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 인슐린이 나트륨하고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. 그러니까 붓는 거거든요. 근데 치즈에도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은 거의 뭐 달덩이가 아니라 슈퍼문을 만드는 거니까 현영 씨 얼굴을 거의 김숙 씨 얼굴 크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내가 슈퍼문이야? 같이 먹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이제 라면에는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치즈에도 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두 가지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은 하루 1일 포화지방량,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마르신 분들은 좀 살찌게 다음날 보이고 싶으면 치즈 라면에 소주 한 잔이면 진짜 뭐 더할 나위 없겠네요. 라톡스. 그래도 라톡스라 그래요? 정말 유식하시네. 건강을 덜 해친하면서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는 이기 교수님 뭡니까? 건강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것을 넣어 먹어라. 이것을 넣어 먹어라. 토마토를 약간 으깨서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염분이나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을 토마토 맛이 없어지죠. 맛이. 아니 라면 끓일 때 토마토 넣어서 드세요? 아니요. 그럼 뭐예요? 라면을 그 맛으로 먹는 거지. 맞아, 왜 굳이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돼. 건강 식품을 찾아 먹지 뭘 굳이. 신김치, 신김치를 넣어요. 맛있어. 신김치. 파송송, 파송송, 파송송. 지금 특급 재료가 들어있습니다. 이 재료로 만든 주스를 준비했습니다. 아, 통통하다. 어, 누나 왔어. 하나, 둘, 셋. 쭉 들이켜주세요. 쭉. 아, 야, 야. 양파야! 아, 야! 꿀꺽! 아, 그거를. 아! 조금만 어떻게 먹어? 냄새. 라면에 이것을 넣고 먹어라. 이기호 교수님께서 알려준 비법. 양파. 근데 다들 양파 자주 드세요? 왜 양파죠? 왜? 일단 양파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라면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뭐 우리 지방이 쌓이는 거 아니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 내지는 나트륨에 의해서 혈압이 오르는 거를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겠고요. 김숙쇼 씨. 차이니스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아니요. 이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지 비만이나 성인병이 높지 않다. 네, 그게 역설적이다.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양파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. 왜 양파? 그럼 양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몸에 있는 지방이나 나쁜 것들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